기본적인 착장에서 정말 좋은 퀄리티와 이런 것들로 착장에 약간의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컬러레더도 나오는 이런 색감의 컬러웨이들을 한번 매치하셨을 때 착장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재밌어지신다는 거죠. 시그니처 로고가 버클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뭘 볼 거냐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분하고 한 번도 안 만났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데이트를 볼 겁니다. 데이트. 사실 기장감이 조금 있는 겨울보다 지금 같은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더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악세사리도 저랑 같이 보셨지만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 악세사리에 대한 그 거부감이 굉장히 낮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트도 악세사리랑 같은 계단을 밟지만 아직은 한 스텝 정도는 밑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데이트를 해주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라던가 혹은 아이템 자체를 스타일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그런 다양한 데이트를 많이 착용하시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대본 쓰면서 들더라고요. 상당히 기본적인 디자인감, 약간의 뭐 꼬인 위빙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위트감 정도로만 데이트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조금 아직은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캐주얼한 기본적인 착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벨트부터 그 중간 단계, 그리고 그 다음 확실하게 포인트를 뺄 수 있는 단계까지 순서대로 제가 대본을 써왔어요. 그래서 아이템들을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을 먼저 보기 전에 스타일링에 있어서 이 벨트라는 아이템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출발! 자, 벨트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당연히 벨트의 본래의 목적인 허리 사이즈를 잡아주는 역할을 먼저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벨트가 먼저 기본적으로 벨트의 가장 본연적인 속성인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벨트가 여러분들의 착장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악세사리거든요. 그래서 팔찌, 목걸이, 모자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착장을 딱 봤을 때 정확히 한 번에 그 착장의 중앙적인 부분에서 벨트가 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눈에 정말 잘 들어오는 악세사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벨트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링에서 벨트를 쓴다고 했을 때 한 3개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착장의 중앙에서 무게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컬러나 소재감으로 지금 스타일링한 착장 자체에 포인트를 실어주는 느낌이 두 번째일 거고, 그 다음으로는 상하의 연결점에서 전체적인 착장에 매끄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무드를 유지해주는 역할, 이렇게까지 해서 총 3가지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벨트를 보면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계별로 순서대로 이렇게 볼 거예요. 제가 아이템마다 이거 어떤 느낌의 스타일링으로 끌고 가면, 혹은 이런 것들은 착장에서 어떤 느낌의 무드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아이템을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면서 같이 보시면 벨트라는 악세사리가 스타일링에서 여러분들의 착장을 얼마나 스타일리시하게 혹은 조금 더 풍성하게 꾸며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같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이템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는 새들러스입니다. 새들러스. 새들러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들러스 벨트는 하나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를 구매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서 보통 두 개 이상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새들러스는 이제 1965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이제 그 승마 용구를 만들던 전통에 기반한 그런 기술력이랑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이 새들러스의 벨트를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에서 가죽의 퀄리티라던가 마감,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장시간 착용했을 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무게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가 바로 새들러스거든요. 그리고 새들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새들러스를 처음에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계실 벨트가 있죠. 바로 위빙 벨트입니다. 위빙 벨트. 사실 이 위빙 벨트라는 아이템 자체가 꼬임으로 들어가 있는 벨트이기 때문에 그냥 레더 벨트보다 훨씬 더 텍스처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약간만 가벼운 느낌이 들어도 아이템 자체가 착장에서 굉장히 떠버리거나 혹은 착장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이런 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퀄리티 가죽이나 뭐 위빙의 꼬임, 이런 것들이 이 새들러스의 위빙 벨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 이 위빙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실제로 가죽의 광택감, 이런 게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같은 위빙 벨트 카테고리에 있더라도 이 새들러스
리빙벨트가 확실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타일링으로 가져가실 때 클래식하거나 캐주얼한 스타일링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기 굉장히 좋은 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도 사실 엄청 높지는 않아요. 비싸긴 한데 엄청 높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착용하시면서 그냥 기본적인 착장에서 정말 좋은 퀄리티와 이런 것들로 착장에 약간의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저랑은 세틀러스를 보셨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비지입니다. 세비지. 세비지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죠. 세비지는 뭐 가격적인 부분, 퀄리티적인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적인 부분에서 저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비지에서 나오는 웨스턴 디테일들이 들어간 레더벨트들이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웨스턴 디테일들이 무드가 굉장히 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웨스턴 벨트라고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저게 착장에 들어가면 웨스턴한 그런 무드가 세져서 미니멀이나 이런 거 입을 때 좀 깨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벨트가 스타일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약간의 믹스매칭적인 무드로 혹은 미니멀 착장, 조금 더 핏하거나 무게감이 있는 착장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시기에 굉장히 또 쓰시기가 좋은 게 바로 웨스턴 벨트거든요. 그래서 이 세비지에서 나오는 웨스턴 벨트가 굉장히 괜찮고 세비지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버클 쉐입도 다양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뱀피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조금 강한 디자인의 벨트들도 잘 만들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구매 어려움도 없으시고 가격대적인 부분도 사실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웨스턴 벨트를 찾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국내 브랜드인 세비지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 마틴 페이지인데 마틴 페이지는 브랜드 이름 딱 들으면 생각나시는 아이템이 있죠. 이제 킹릴리즈 벨트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 마틴 페이지는 킹릴리즈 벨트를 보기 전에 이 마틴 페이지라는 브랜드에 잠깐 간략해보면 이 마틴 페이지는 이제 영국 브랜드로 이제 JN24 가죽사라고 하는데 이 JN24에서 나오는 최고급 레더를 쓴다고 해요. 이 마틴 페이지가 사용하는 브라이드 레더가 굉장히 하드하고 두꺼운 게 좀 특징인 레더거든요. 그리고 아이템들이 모두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되고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잘 알려진 이 킹릴리즈 벨트는 이제 영국의 소방사분들의 벨트를 본따서 인스파를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앞쪽에 버클을 탁 열면 1초 만에 여러분들이 탈착하실 수 있게 굉장히 조금 편리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벨트가 이 킹릴리즈 벨트예요. 굉장히 빠르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탈착의 실용적인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살려서 약간은 볼드한 쉐입과 브라이드 레더, 굉장히 하드하고 두꺼운 느낌의 레더를 같이 써서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볼드하고 무게감이 정말 강하게 드는 아이템이 바로 이 마틴 페이지의 킹릴리즈 벨트거든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마틴 페이지의 벨트가 굉장히 좀 티가 많이 나고 킹릴리즈 벨트를 제외하고도 이 버클 쉐입에 굉장히 조금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틴 페이지의 아이템들은 대체적으로 착장에 무게감을 주면서 가져가면서 버클 쪽에 3번 더 포인트를 뺄 수 있는 스타일링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벨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드한 레더나 그 버클이 이런 약간 러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드한 세비지 이런 거하고 붙였을 때도 상당히 잘 붙는 벨트가 바로 이 마틴 페이지의 벨트입니다. 제가 꼭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로는 마틴 페이지를 넣어봤고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르메드입니다. 커머셜함이라던가 아니면 트렌디함 아니면 뭐 구매력 이런 것까지 뽑고 국내에서 탑티어 브랜드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르메드와 아워레가시를 뽑을 것 같아요. 두 브랜드가 정말 많이 구매하시지만 생각보다 벨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르메드에서 매 시즌 나오는 벨트들이 있죠. 웨스턴 벨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터드 벨트, 그 다음에 스티치가 들어간 벨트, 이렇게 세 개가 매 시즌 꾸준하게 나오는데 그 르메드의 벨트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도 저기 하나 스터드 벨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르메드의 그런 색깔에 맞게 벨트들이 사실 일반 벨트보다 폭이 살짝 좁고요. 누가 르메드의 벨트가 그렇게 다른 벨트하고 비교했을 때 예쁜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약간은 쉐입적인 부분, 폭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메리트가 있을 거고 두 번째에서는 레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마틴 페이지처럼 그런 하드한 레더가 아니라 적당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느낌은 들지만 거친 느낌은 들지 않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국내나 해외 편집숍에서 글래드라서 르메드의 세일률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벨트 같은 아이템들은 지금 센스에도 스터드 벨트 이런 것들은 125불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도 느끼실 수 있고 스타일링으로 끌고 갔을 이 르메드의 벨트는 턱인에서 셔츠나 이런 거 같이 연출하셨을 때 벨트에서 포인트를 빼지만 착장의 전체적인 무드를 크게 치지 않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르메드의 정말 딱 그 절제된 미 같은 느낌을 봤거든요. 저는 똑같은 웨스턴 벨트와도 그냥 일반적인 웨스턴 벨트와 르메드의 웨스턴 벨트를 같이 해보면 그 무드 차이가 좀 나요. 무드 차이가 좀 있거든요. 확실히 사실 미니멀한 착장을 좀 입으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항상 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착장에서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절제되는 스타일링이고 여기서 포인트도 어떻게 살리치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벨트나 이런 부분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거나 혹은 약간
약간의 버클이나 이런 디테일 차이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르메르의 벨트가 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르메르의 벨트를 넣어봤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워레가시인데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탑티어 브랜드 두 개 있다, 아워레가시, 르메르 이렇게 두 개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이미 다음에 아워레가시 나오겠구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워레가시도 정말 벨트가 다양하게 나오죠. 매 시즌 꾸준하게 나오는 벨트들이 있고 그리고 시즌마다 시즌 테마에 맞춰서 굉장히 시즌 테마를 반영하는 이런 벨트들도 나오죠. 시즌 테마에 바이커 느낌이 들어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드한 느낌의 데님 벨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워레가시도 벨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뽑는데 아워레가시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벨트들 있죠. 웨스턴 벨트도 있을 거고 뭐 랜덤웨어 벨트라던가 이런 인기가 많은 품목도 있지만 아워레가시 벨트의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컬러레더를 쓰는 이런 아이템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트가 정말 착장에서 정중앙에 위치하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컬러 변화나 혹은 일반적인 소재감에서의 소재감 변화만 살짝 주셔도 착장이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있는 레더 블랙의 벨트 이런 것들 말고 아워레가시에서 컬러 레더로 나오는 이런 색감의 컬러웨이들을 한번 매치하셨을 때 착장의 스타일링이 굉장히 재밌어지신다는 거죠. 블랙이 아닌 그냥 브라운이라던가 데님으로 들어가는 벨트나 혹은 크랙이 보이는 가죽 이런 아이템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착장에 섞어주시면 그래서 아워레가시에서 이런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벨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르메라와 동일하게 벨트 제품군의 세일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벨트가 생각보다 안 나가더라고요. 아워레가시가 특히나 조금 컬러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크랙이나 텍스처감이 들어간 아이템들은 지금도 고음의 세일률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착장에서 나는 무작정 컬러 벨트를 넣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워레가시의 벨트를 했을 때 그런 실패확률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트라이 해가시면서 다른 아이템들에 맞추시다 보면 이 벨트 하나 컬러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도 착장이 훨씬 재밌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워레가시의 벨트에서는 이런 약간 특이한 디테일이 있는 혹은 컬러가 있는 이런 벨트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 바로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Y 프로젝트인데 Y 프로젝트의 벨트는 이제 정말 스테디가 됐죠. 주변에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고 착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물론 저도 굉장히 잘 하고 다니고 있고요. Y 프로젝트의 벨트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연스러운 로그 플레이가 Y 프로젝트의 벨트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 로그가 들어가는 버클의 벨트를 꺼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지죠. 벨트 자체의 느낌이 무거워지고 벨트나 아이템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부각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세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Y 프로젝트의 벨트는 그런 부분에서 시그니처 로고가 버클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 Y라는 알파벳이 버클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크게 시그니처 로고 같은 느낌이 없는 게 첫 번째고 벨트의 폭 자체나 가죽 자체의 하드한 느낌은 있지만 버클의 쇠 부분이 막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얇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 좀 자연스러운 모드로 풀어내시기 좋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헤비한 느낌보다는 착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Y 프로젝트의 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약간은 힙한 착장에서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화려하거나 조금 가볍게 뜰 수 있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옷들을 Y 프로젝트의 벨트와 착장에서 섞었을 때 자연스럽게 Y 프로젝트라는 시그니처 로고는 가져가면서 중앙에서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Y 로고의 시그니처 로고 벨트 말고도 하트가 들어가 있는 혹은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가 들어가 있는 조금 귀여운 디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더 포인트를 빼실 수 있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런 벨트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Y 프로젝트 벨트도 사실 선택지가 좋고 세일률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Y 프로젝트 벨트가 예전에는 세일을 거의 안 했는데 근데 이번 센스 세일 보니까 Y 프로젝트 벨트도 굉장히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FW 시즌이든 SS 시즌이든 다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Y 프로젝트의 벨트를 제가 한번 받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마틴 로즈 벨트인데 마틴 로즈 벨트라고 하면 이제 몇몇 분들 흠칫하실 거예요. 설마 그 벨트가 나오나. 저도 대본을 쓰면서 이게 노딱을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뭐 별로 이거는 이제 아이템이니까 그냥 해도 괜찮겠죠? 일단 마틴 로즈의 벨트들은 벨트에서 포인트를 완전 뺏어버릴 정도로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마틴 로즈라는 브랜드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했듯이 굉장히 언더그라운드적인 문화, 하이문화적인 부분이나 약간 섹슈얼적인 부분 그리고 힙한 문화 이런 부분에서 의류피스들 자체도 굉장히 힙하게 연출이 되는 가운데 벨트 아이템도 이런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라가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런 사실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위트 있다고 생각해요. 버클 부분에 이 모양의 버클로 연출해서 이런 단어를 만드는 거 사실 굉장히 뭐 위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제외하고도 이제 전전 시즌에 나왔던 버클 자체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있고요. 컬러 블록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그 시즌의 시그니처 타월 디테일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던 시그니처
하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벨트 로고에 실버 체인으로 악세사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링 자체가 벨트를 메인피스 아이템으로 메인피스 악세사리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착장 무드를 좀 자연스럽게 빼면서 가져가는 게 아닌 벨트 자체를 약간 무드를 꺾고 착장 포인트를 뺏을 수 있는 마틴 로즈의 벨트를 저랑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ETS입니다. ETS 또 나왔죠. ETS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이러시는데 ETS 아이템들이 그만큼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요. 이제 매 시즌마다 ETS도 벨트가 나와요. 매 시즌 벨트가 나오는데 시즌마다 되게 강렬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제 저번 시에 나왔던 엑스퍼 벨트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에 나온 이런 뱀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런 벨트들까지, 그리고 그 전에 또 나왔던 판타지아 이런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벨트들까지 벨트에 저런 디테일을 넣어?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의 좀 과감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가 바로 ETS예요. 그래서 ETS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틴 로즈하고 좀 같은 모델에서 여러분들의 벨트 안에 가지고 착장의 포인트를 좀 빼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착장 포인트를 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감성의 버클이나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유스한 느낌이나 혹은 포인트가 되는 느낌의 벨트 중에 가격대가 괜찮고 확실히 유니크한 감성을 뺄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아이템들로 같이 배치해도 중앙에 자리 잡는 벨트를 포인트로 빼서 착장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ETS의 벨트 아이템도 꼭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랑 마지막으로 ETS까지 보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포인트가 조금 세지는 느낌이 드셨죠? 근데 사실 앞서서 말했던 벨트들이 포인트가 없어 나쁘다, 혹은 뒤에 나온 벨트들이 포인트가 너무 강해서 나쁘다, 아니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벨트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이 벨트라는 액세서리가 첫 번째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템들이 착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를 생각하시면서 아이템을 보시면 좋고 나쁘고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런 것들은 내가 지금 구매를 하면 굉장히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아이템을 조금 필터링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벨트 다 봤고, 최근에 영상들이 다 집에서 이제 찍는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몸이 좀 근질근질하긴 해요. 요새 이제 코로나 격상 단계도 4단계로 높아졌고 이제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좀 나가기가 곤란한 이런 상황이긴 한데, 또 집에서 찍을 수 있는 컨텐츠 중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한번 곧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 좀 조심하시고 날씨 더우니까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제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